누가 말했던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이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을 추억 삼아 남다른 향기를 머금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영동군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좀 어떤 분을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쪽이 들어가서 기다려볼게요. 너무 추워. 그래요.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죠. 안녕하세요. 뭐야? 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뜻밖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갤러리에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저 작업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주인이에요. 사장님이세요? 이거 다 직접 그리셨나요? 네. 제가 그린 그림도 있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수강하면서 배우시는 분들의 그림도 있고.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공간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보람도 있고 생계도 해결되고. 미술대전에서 입선까지 한 실력 있는 화가 유혜숙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한 갤러리 겸 카페였는데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겨봅니다. 와, 그림 진짜 좋다. 근데 언제 오시려나? 거의 약속시간 다 된 것 같은데? 혜정 씨. 혹시 강병규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강병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병규 씨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왜 여기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서 이리 모셨습니다. 여기에요? 예. 카페니까. 아, 바리스타시 선생님. 글쎄요. 일단 한번 나가서 천천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는 힌트를 주고 나선 길. 한적한 길인 듯 보이지만 아기자기한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에. 스누피도 있어요, 네, 선생님. 네, 스누피,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럼 혹시 애니메이션 작가님이세요? 글쎄요, 애니메이션 작가는 아니고요. 다음에 가면 네. 또 그림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빨리 가봐요. 예. 좋아요. 예. 벽화를 보면서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나저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가일까요? 이거는 은하철도 999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그리셨어요? 예, 제가 그렸는데요. 요 그림에 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차랑 관련된 거 뭐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환관역에서 역장으로 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역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관역을 떠난 지 올해로 5년이 된 강병규 씨.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살짝 옆으로 가보시죠. 우와, 세상에. 여러분, 이것 보세요.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요? 방 한켠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 단순히 퇴직 후 즐기는 취미생활 그 이상의 실력이 느껴지는데요. 또 다른 느낌의 네, 그림, 그렇죠. 작품들이 예. 많네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이제 저는 철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철도와 역사, 그리고 철도와 사람, 그리고 철도 풍경,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철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976년 충주역 구내원으로 시작해 42년 동안 철도원으로 살아온 강병규 작가. 그의 철도 인생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추억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기다리는 이제 노부부가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주들이 턱 튀어내리면서 할아버지 할 때 그 달려갈 때 그 표정. 정말 제가 철도원으로서 이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꼈어요.
철도원 시절 추억이 느껴지는 그림부터 근대 산업의 상징이었던 철도 역사의 한 장면까지 그의 손을 통해 이제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 사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강병규 작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요겁니다. 혹시 이게 지금 뭐예요? 예, 이제 그 그림 그릴 재료 끝난 겁니다. 그 흔한 물감 하나 보이지 않는 이상한 작업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뭐 가루에다 물 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예요, 네. 선생님? 잠깐 눈 좀 감아 보시겠어요? 갑자기 네, 불안해 이러면 저는 뭐지? 뭐지 왜? 어머머머,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뭐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약간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커피 냄새 나요, 선생님. 저 맞습니다, 커피입니다. 커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병규 작가는 커피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농도에 따라 음영을 표현하고 있죠. 향기로운 그림이라 독특하죠? 근데 왜 이 커피로 그림을 그리셨는지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커피를 좋아해요. 이제 커피를 이제 4시에 내려 먹으려니까 이제 여과지가 큰 사이즈로 쓰는데 한번 내려 먹고 이제 여과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 여과지에다가 이제 그 커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커피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그는 단순히 여과지를 재활용하자는 마음으로 커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영동환경미술협회 회원전 5회, 황간역 동시그림 시화전 12회 등 청주, 춘천, 서울에서 커피 그림 초대전을 3회 개최하며 커피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작업 방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붉은 것은 앞에다 하고 가는 것은 요 뒤쪽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죠. 혜정 씨도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커피로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예술적 감각을 총 동원해서 혼을 담아 그려봅니다. 그럼 그 실력 좀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신기해. 커피 작가 탄생. 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커피 작가로 데뷔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 재밌었고 쉬웠고 무엇보다 그림에서 커피 향이 달큰하게 그렇죠. 나니까 네. 진짜 힐링되네요 이거. 여러분 그림 보고 행복하세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황간역을 문화역으로 만들고 현재는 커피로 그리는 철도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기로운 그의 작품 세계 앞으로 더 기대되네요. 이제는 이제 제가 그린 커피 철도 그림을 통해서도 아이들 학생들하고 철도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커피 향기를 가득 담아 추억을 그리는 강병규 작가. 철도원으로 살아온 42년 세월의 커피 그림이 은은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앞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물하는 향기로운 작가로 오래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향기롭다.